플립스리딩 100의 3이고요. 유닛 8 공부할게요. 제목은 Fun Party라고 나왔어요. Fun은 재미있는, 재미라는 명사도 가능해요. 재미있는 Party, 파티죠. 밑에 보면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잠옷 같은 거를 입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단어 먼저 쓸게요. Unit 8. New words.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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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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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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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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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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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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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면 잠깐 멈추고 단어 끝내고 나서 이어서 들을게요. 'Fun party. Kate, Jane, and Ming have a pajama party at Jane's house. Kate, Jane, and Ming 세 명이죠? Have a pajama party at Jane's house. 이건데 일단 주어는 S라고 표시하고 문장에서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애들, 동사는 뭐뭐 다 이거고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라 라고 했죠. 지금 전치사 대략 선생님 볼게요. at 전치사고요. 같이 끊어주세요. 쭉 보면 여기도 at이 있네요. 더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 with 전치사죠? 끊어주세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더 안 보이고 하다가 또 있으면 끊을게요. 자, 첫 문장 보시면 Kate, Jane, Ming 그리고 Ming은 끝에 명사 앞에 end를 항상 붙여주고요. 얘가 주어예요. 세 명이 주어거든요. Kate, Jane 그리고 Ming은 보통 주어가 한 개이긴 한데 이렇게 세 명이올 수도 있어요. have는 가지고 있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뒤에 파티가 나와요. party, 파티를 한다 하시면 돼요. 네, pajama party, 파자마 파티 많이 들어봤죠. 친구 집에 가서 잠옷 입고 보통 여자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파자마 파티를 한다. 가진다 이상하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Jane's house. Jane의죠. apostrophe s는 뭐뭐의. Jane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 First, something funny happens. First, something funny happens. 첫 번째로 해도 되고요. 그냥 먼저, 우선 이런 말 해도 돼요. 이 something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미있는 something은 무언가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무언가가 happens. happens는 뭔가 사건이 발생하다, 일어난다 이거거든. 여기서 일어난다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 또는 사건 같은 게 발생한다.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재미있는 무언가가 발생한다, 일어난다 해도 돼요. Kate says, Jane, your brother is at the door. Kate says, Jane, your brother is at the door. Kate가 말한다 했죠? Kate가 말한다. Jane, Jane을 부르는 말이죠? Jane, 너의 아마 남동생 느낌인데, 그죠?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남동생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잘 안 되네요. 너의 남동생이 어디에? 문에 있다. 비동사가 뒤에 장소가 오면 뭐뭐가 있다죠. 그래서 제인, 너의 남동생이 문에 있다. 즉 문에서 저기 보고 있나 봐. Jane jumps up and locks the door. Jane jumps up and locks the door. Jane은 jumps up, 점프를 하고 lock이 잠그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로 잠그다고 자물쇠라는 명사도 돼요. 문을 잠근다. 니은을 넣어주면 자연스럽죠?
제인은 점프해서 문을 잠근다. They all giggle. They all giggle. 그들은 모두는 동사가 될 수 없죠. 그들은 모두 giggle도 정말 그 브릭스 리딩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킥킥거린다. 소리 내서 그냥 키득거리는 거야. 킥킥거린다. 키득거린다도 상관없고요. Later, Jane says, I am hungry. Later, Jane says, I am hungry. Later는 나중에 이 말이야. 아까 이거는 처음에 이거였고 나중에 제인이 말한다. I am hungry. 난 배고파. Let's eat popcorn and watch TV. Let's eat popcorn and watch TV. 화면이 잠깐 넘어갔어요. Let's 뭐뭐 하자죠. 그럼 먹자. 이까지 합쳐서 팝콘을 먹고 고 하시면 돼. 연결할 때는 팝콘을 먹고 TV를 보자. 이 watch도 여기 연결되는 거죠. 팝콘을 먹고 TV 보자. Jane makes popcorn. Jane makes popcorn. Jane은 만든다. 이게 주어 동사고요. 팝콘을 정리하면 Jane은 팝콘을 만든다. They eat and watch a cartoon. They eat and watch a cartoon. 그들은 먹고 이게 동사죠. 먹고 카툰을 본다. 동사가 두 개예요, 얘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본다 이거죠. 만화를 본다. 카툰. 그들은 먹고 만화를 본다. They laugh together. They laugh together. They laugh together. 그들은 웃다죠, 얘도. 웃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러워요. 웃는다. together는 함께. 그들은 함께 웃는다. Last, they have a pillow fight. Last, they have a pillow fight. Last는 마지막으로 이거죠. 여러분 옆에다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잘 안 써져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have a pillow fight. Pillow는 베개거든요. 그래서 베개 싸움이죠. Fight는 싸우다도 되고 싸움도 돼요. 베개 싸움을 한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진다보다는 그냥 베개 싸움을 한다. They hit each other with pillows. They hit each other with pillows. Each other는 서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통째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Each other란 단어를 암기를 해주시고 뭐뭐로 그러면 pillows니까 베개로죠. 베개로 서로를 친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정리하면 그들은 베개로 서로를 친다. It does not hurt. It does not hurt. It does not hurt. 그것은 does not hurt잖아. hurt는 아프다, 다치게 하다 뭐 이건데 그것은 아프지 않다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다치게 하지 않는다 또는 아프게 하지 않는다 하셔도 되고 주어 동사밖에 없는 문장. The pillows are soft. The pillows are soft. The pillows are soft. 베개들은 부드럽다. 비동사가 동사고요. 얘는 얘를 찾으면 안 돼. 얘는 부드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는 거죠. 베개들은 부드럽다. It is very fun. It is very fun.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이잖아요. 매우 재미있다. 이게 동사예요. 그것은 매우 재미있다. Then Jane's dad says, "Time for bed, girls. It is late." They... Then 그때 그리고 나서도 되고 여기선 그때가 어울려요. 그때 제인의 아빠가 갑자기 등장하죠. 제인의 아빠가 말씀하신다. Time for bed 하면 뭐야? 뭐뭐 할 시간이죠. 침대 시간이니까 뭐야? 잘 시간이다. 소녀들, girls니까 소녀들아 해도 되고요. 그냥 애들아 해줘도 돼요. 여자친구들이라서 girls라고 표현한 거야. 잘 시간이야 애들아. It is late. 늦었다. 얘가 늦은이거든? 그래서 늦었다, 즉 시간이 늦었다 표현하신 거고 They go to sleep together.
They go to sleep together. 그들은 함께죠. Together. 그들은 함께 자러 간다 하시면 돼요. 그들은 간다. 결국은 자러 간다죠. 그들은 함께 자러 간다. 여기까지.